Cobra hats and Bette Davis slacks. 30-pack of Stroll, 30-pack of Hoe. No Rogaine in the propane flows. The chosen one, half the living proof. With the gift of gab from the... 네, 제3의 저가의 존배 64강경입니다. 7조 김정민 선수와 김일재 선수 간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전에 청하영 프로게이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빅게임이 되겠는데요. 김정민 선수, 김일재 선수. 예, 김정민 선수는 뭐 누구나 다 알아주는 더 많은 아이디어를 쓰고 있는 최고의 탤런트고요. 예, 김일재 선수, 게임아이를 하는 선수들이라면 많이 알 거고요. 게이머들은 상당히 많이 알 텐데요. 스피셜드라는 아이디어를 쓰고 있는 적을 상당히 잘 잡는 걸로 유명했죠. 네, 김일재 선수가 12시입니다. 자, 테란과 풀토의 경기고요. 예. 자, 뭐 원치 유명한 선수들이라 아주 빅게임이 예상이 되는데, 자, 김정민 선수, 테란, 그리고 김일재 선수, 포커스. 예, 김정민 선수는 예전부터 항상 정석 플레이를 사용했지만요. 네. 누구에게도 그 절대로 밀리지 않는 그런 힘싸움을 잘하죠. 그 때문에 센터 스타일이 거의 1인제라고 또 불리워지죠. 네. 자, 지금 12시하고 6시, 8시이기 때문에 말이죠. 아주 그 위치도 뭐 적정하고. 네, 지금 테란이 메카닉이라서는요. 네. 8시가 상당히 좋아요. 편해요, 네. 상당히. 믿고 막는 것부터 편하고요. 그렇죠. 딱 방어력이 상당히 좋게 되어 있거든요. 그 때문에 8시가 메카닉이 테란이 상당히 좋고요. 네, 소스도 역시, 메카닉이 상대할 때 제일 좋은 자리는 12시라 할 수 있죠. 네. 멀티하기도 편하고, 일단 방어도 가능하고요. 자, 두 선수 뭐, 초반에 뭐, 별다른 거 없이 서프라이즈 국가 바라 그리고 파일론과 데이트 스테이션을 만들었는데요. SB를 먼저 김정민 선수 서치를 보내죠. 김정민 선수는 서치를 항상 빨리 하는 편인데요. 네. 네, 지금도 서치를 좀 빨리 했죠. 메카닉에서 이렇게 서치를 뭐 지금은 메카닉 서치를 별로 좀 약간 느리게 하는 편이거든요. 네. 김정민 선수는 빨리 해서 들어가고 있죠. 아주 뭐 그 정석이죠. 12시 상대방이 뭐 빠르다 지금. 자,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이버스포 이제 돌아가는데. 예, 이렇게 될 경우는. 자, 본인까지 돌아왔어요. 김정민 선수가 상대방을 1등으로 괴롭히고 있죠? 네. 네, SB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요. 가만히 놔둬도 한 마리 갖다 댕겨도 그 프로포가 터지기 때문에요. 네. 도망을 건드려야죠. 네. 자, 앞에 오늘 같이 살려놓은 짓고. 김일재 선수도 이제 바로 서치를 가죠. 너무 가까이 왔기 때문에 2시간인가 하고 주시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서치를 너무 빨리 했기 때문에요. 네. 2시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왔네요. 3 남았어요. 자, SCB 미네랄 돌아서 계속 유인작전을 풀면서 그 포토스 진영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냥 차라리 한 마리를 빼고 새 걸 갖고 오는 게 좋죠. 지금 SCB 한 마리는 죽는 게 너무 아깝다 생각하는데요. 보시면 건물이 하나고 포스 중에서 지금 또 올라오고 있죠. 자, 지금 그 김일재 선수 말이죠. 웬일입니까? 허시까지 갔네요. 지금 서치를 제일 마지막에 했는데요. 네. 야, 너무 지금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서치가 너무 빨리 왔으니까. 그렇죠. 6시에서 2시를 버티는 것만 생길 수도 있었고요. 네. 한 번에 9시에서 왔다는 걸 알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은 약간 헤매니까. 지금 이제 김정민 선수는 아주 뭐 전공법으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별 다 챙겨올 수 있다 먼저 왔는데요. 김정민 선수는 지금 원팩 더블 커맨드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네. 더블도 어찌보면 약간 택배가 나왔는데 택배가 계속 레스를 잃어가면서 해도 서프라이즈 파일을 수치를 해야죠. 플라이가 됐어요. 파기가 됐어요.
자, 이럴 경우에 일단은 뭐 질럿은 네 파괴됐습니다만 지금은 질럿도 파괴돼가지고 다행이죠. 질럿이 파괴 안 됐으면 그대로 밀고 들어오면서 공격할 수 있거든요. 탱크는 지금 그 드래곤 3기 말입니다. 네. 바로 들어왔으면 어떨 거예요 지금. 아 저것이 만약에 들어오다가요 네. SCV와 탱크의 약간의 공격을 받으면요 네. 피해가 상당히 심해지거든요. 네. 아 지금 바로 셔틀 셔틀 상당히 빨리 뽑았죠. 어 굉장히 빨리 뽑았는데요 지금 셔틀 갔다가 이제 SCV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네 다시 태웠네. 아 지금 아. 이전술이 상당히 좀 무서울 것 같은데요. 초반에 말이죠 굉장히 그 지금 놀라운 전술을 보여주는데요. 김일찬 선수 그대로 드래곤 무기를 페이스를 잃고 있죠. 자 내려놨어요. 자 HB 첫 번째 HB 파괴되고 자 이렇게 되면 탱크가 아 이제 그 지금부터 바뀌었는데 가까이 가서 다시 이렇게 되면 탱크 한 수를 잃게 될 것 같아요. 탱크가 위험하죠. 탱크 아 지금 이런 식으로 탱크가 드래곤에 싸움을 준다는 거는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는 거죠. 그 때문에 지금 김일재 선수가 상당히 이익을 보고 있는 거죠. 아, 김일재는 아주 초반에 좋습니다, 지금. 네, 탱크 한 개와 드래곤 한 개를 바꾸자면 당연히 탱크 한 개 아깝죠. 네. 근데 지금 그런 식으로 거의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요. 김일재 선수 상당히 지능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크 템플러를 뽑고 있어요. 지금 바로 보내는군요. 네, 다크 템플러가 나왔는데요. 자, 지금 이쪽 대비를 한번 볼까요? 지금은 그냥 정면으로 가는 건 무모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터렛이 있고, 서플라이와 바람을 막혀 있으니까요. 드랍으로 가는 게 좋겠죠. 굉장히 셔틀이 빨리 나왔기 때문에. 서치는 굉장히 어.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김정신에서 너무 어려워. 너무 빨랐습니다. 네. 자, 지금 바로. 열심히 연결을 판결을 시키고. 어, 이 도축이 홀드를 시키는 거는, 어, 저렇게 하면 벌쳐도 못 나오죠? 네. 지금, 어떠한 분들을 사용하려고 벌쳐지는 거도 상대방은 여기서 약간 시간을 끌어준다는 다크의 의미 같아요. 네. 다크 같다 약간 시간을 끌어주면서 자신을 멀티를 하고 뭐, 유닛을 뽑겠다, 뭐 그런 식 같은데요. 자, 프로토스는 뭐 전혀 침이 안 맞고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프로토스는 멀티는 상당히 늘 힘들지만, 후반에는 상당히 좀 많네요. 네. 지금은. 지금 과감하게 앞쪽으로 나와서 미사일 터렛을 짓는군요. 지금 스킬까지 안 하면, 완벽적으로 뺏길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김정민 선수가 초반에 좀, 많이 말린다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 지금. 다시 또 셔틀에. 까지 왔어요. 이쪽이 상당히 위험해지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바라가 뛰어야 되고 서플라이도 맞춰야 되고